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맑은 햇살, 오늘도 행복한 아름다운 상쾌한 아침이에요. 맘마, 맘마 시간. 먹고 있어요? 다 먹었어요? 남편이랑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때 석식 안 먹고 친구들하고 라면 먹으면서 먹었던 참치 갑자기 생각나서 꺼내봤어요. 남편이 사온 후식으로 먹는 로티드예요. 민초 우유 생크림 맛있겠다. 라면 먹고 먹는 도넛이란 이게 바로 행복이죠. 저희가 거실에 TV도 없고 또 제가 TV를 잘 안 보기도 하고 특히 진주 앞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 그 매트에다가 내려놓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진주가 엄청 귀여운 영상을 찍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진주 이제 딱 9개월 됐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전부터 갑자기 뭐만 잡으면 일어나고 근데 오늘은 완전 제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영상은 못 찍고 CCTV인데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엔젤님들하고 같이 보려고 엔젤님들 우리 같이 육아하는 진주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리원에서 기억하세요? 엄청 조그맣잖아요. 막 목욕시키는 것도 덜덜 떨고 막 이랬는데 벌써 이렇게 컸답니다. 뭐 하세요? 진주야. 뭐 하세요? 엄마다! 어디 가세요, 엄마? 자꾸.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댐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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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주야. 발은 뭐야 그게? 야호! 야호!
아이가 침대가 들어왔는데 물티슈로 싹 이물질 같은 거 닦고 다시 소독제 뿌리고 엄마도 다 다시 닦았어요. 여기 이런 거 나사 박을 때도 뭐 색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아이가 쓸 침대니까 싹 소독했어요. 엄청 넓어요. 우와, 이렇게 이미 몰아보였나요? 호호 할머니가 그다음에 어떤 짐을 구웠나? 애벌레가 꿈틀꿈틀 귀여워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요즘 맨날 일어나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은지 요즘 엄청 옹알어 가래요. 엄마다. 진지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남편이 띵굴마켓에서 구매한 강릉의 엄진의 꼬막이에요. 육아를 끝내고 김이랑 계속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저는 꼬막 원래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오늘이 아침이에요. 오늘은 공부할 게 좀 있어가지고 책상에서 밥 먹으면서 책 읽고 하려고 해요. 남편이 제가 건강한 거 먹어야 된다고 어저께 포장해준 샐러드예요. 뒷모습 너무 사랑스럽잖아, 진지야. 이게 뭐야? 응? 까꿍!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 좋대. 엄마. 엄마.
슈슈슈슈 왕관이에요 왕관. 누구세요 누구? 아빠가 만들어준 왕관이에요. 아 예쁘다. 머리띠 산책 나왔어요. 좋아? 발 까딱까딱까딱 30분 정도만 놀다 가자. 급 산책 나왔어요. 산책을 나와도 예쁜 원피스를 입는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라도 입어야 돼. 아, 기분 좋아? 진주 산책 나왔는데 진주가 잠들어서 엄마 아빠의 산책이 되어버린 산책이에요. 그래도 모른다 보다. 얘는 블루베리가 네, 생크림은 이제 블루베리가 되네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딩동딩동. 이거 드세요. 아, 예. 네. 생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서. 아, 네. 오늘의 저녁이에요. 장어, 고기, 채소들. 아까 사온 빵 후식으로 먹고 있어요. 생크림 가득 블루베리.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너무 졸린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죠 오빠? 네 맛있어요 되게. 짱맛.